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혹시 음모론 믿으시나요? 뭐 음모론?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노무사님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뭐 그런 종류의 음모론이랄까? 뭐그 취업 블랙리스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누군가 당신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취업방해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방해는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마켓컬리에서는 고용을 하면 안 되는 근로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마켓컬리 사례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습니다. 네, 컬리 사례뿐 아니라 올초 쿠팡에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상사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진짜 관련 업계에서 좀 취업이 힘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취업방해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행위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취업방해로 신고된 1,104건 중 실제로 처벌받은 것은 5.2%인 57건에 그쳤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나네요. 노무사님, 그럼 취업방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취업방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취업방해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이 됩니다. 관련해서 필라테스 강사들 취업방해 사례에서도 해당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한 다음 취업방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위를 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곳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특정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직접 관련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업방해 행위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취업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취업 방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강하게 처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케이스 조사를 해보니까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을 올려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벌금도 1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취업방해에 대한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취업방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게 개인에게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방해는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방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